네, 안녕하십니까. 스마트 PB 센터 이동근입니다. 오늘은 저희 센터에 있는 이청훈 과장하고 같이 유튜브 방송을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제 이청훈 과장, 지금 저희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네. 지금 뭐 계속해서 최근에 이 유튜브를 통해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간단하게 그 이번 주 목요일이 옵션 만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이청훈 과장이 보는 이번 주 목요일 관련된 옵션 만기 관련된 시장의 뷰,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조금 불안한 양상이 있었는데요. 오늘 화요일 현재 기준으로 코스피 코스닥 1% 이상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번 옵션 만기까지 큰 시장의 충격은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급 현황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지난주까지는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어느 정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어제였죠. 지수는 조금 밀리긴 했지만 선물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적지 않은 수량의 매수세를 보였고, 덕분에 한편으로 오늘 어느 정도 시장의 반등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점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옵션 만기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파생상품 시장에서의 수급이 지수 자체를 결정짓는 경향이 매우 강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들이 일정 부분 매도세를 보이고 있었다 하더라도 정말 다행스러웠던 게 옵션 시장이었죠. 풋옵션 쪽에서 외국인들이 전혀 매수세가 없었습니다. 기관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콜 쪽에 매수세를 보이고 있었고,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풋옵션에 강하게 매수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파생상품 시장, 특히 옵션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포지션 자체가 풋옵션을 크게 매수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 시장이 완전히 이렇게 턴을 했다라고 하는 점 토대로, 한편으로 풋옵션을 매수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일정 부분 손실이 나겠지만 시장 전체는 수급에 의해서 오히려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화요일입니다. 시장이 오늘 변동성을 적지 않은 수준으로 보이고 있는데, 옵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만기에서의 가격이 중요합니다. 옵션 만기가 있는 한 주, 월요일이 되든 화요일이 되든 수요일이 되든, 뭐 목요일은 만기니까 배제하고요. 월화수 중에 하루 정도는 변동성을 크게 줄이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그 이유는 기관 투자자가 가장 선호하는 하나의 포지션, 뭐 업스트레들 매도라든지 스트랭글 매도, 시간 가치 하락분이 완전히 나와야지 결국에는 수익이 나기 때문에, 그걸 감안한다면 어제는 시장이 조금 흔들렸지만 오늘은 시장이 크게 올랐다. 그래서 내일은 변동성이 매우 없는 조용한 장이 만들어지다가 목요일에 CPI에 의해서 시장이 방향이 위가 되든 아래가 되든 결정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시점에서 좋다는 점은 시장에 큰 리스크는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어느 정도 조정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계속 오를 것이다 그런 생각으로 시장을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이청훈 과장께서 잘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목요일까지의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조금 더 얘기를 확장해 보면은, 사실 이제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아직까지 조금 이제 그 찜찜한 기분, 불안한 기분 이런 것들을 사실 뭐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게, 사실 이제 최근 시장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어떤 그 좀 이제 우리나라 말고 이제 뭐 미국의 시장이라든가 좀 보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그 금리 인상에 대한 이런 우려들이 좀 여전히 시장을 좀 이제 괴롭힐 수가 있다. 그러니까 노이즈로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 아시다시피 6월 FOMC에서 시장 예상대로 이제 금리 동결이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뭐 계속적인 어떤 그 매파적인 발언이라든가 뭐 금리를 한두 차례 더 올릴 수 있다라든가 이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장을 좀 누르는 이런 모습들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6월 그 FOMC 의사록에서도 확인될 수가 있듯이 연준은 여전히 인플레이션 목표 2%의 의미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히려 고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견조하다는 평가가 나오면서, 뭐 추가적인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지금 뭐 7월 FOMC 당장 아마 한 번 더 이번에는 올리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다만 저도 이제 앞에서 이청훈 과장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언제까지나
금리 인상의 굴레에 갇혀 있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고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조정을 받다가 오늘 이제 어쨌든 간에 좀 큰 폭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반등이 어떤 그 시발점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출발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긴축에 대한 우려는 시장의 오랜 기간에 걸쳐서 대부분이 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아직은 물론 연준하고 시장의 그 생각하는 부분, 그러니까 다른 지점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일치하는 부분을 저는 좀 주목을 해야 되는데, 적어도 금리가 뭐 여기서 한 번 더 오르든 두 번 더 오르든 어쨌든 간에 올해 금리 인상이 종료될 것이라는 이러한 점에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접근을 한다면은 남아있는 금리 인상의 가능성 때문에 시장을 마냥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오히려 이게 뭐 이제 금리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노이즈들이 발생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길게 봐서는 매수의 시점이 될 수가 있다. 최근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제 조정을 계속 받다가 오늘이 좀 반등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실 조정을 받을 때 시장을 산다는 건 쉽지가 않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봤을 때 시장이 하반기에 어느 정도 우호적이다라는 그런 부분을 가정한다면은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그 긍정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금리 같은 경우도 고점을 찍고 이제 좀 낮아질 이제 그럴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뭐 지금 시장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좀 그 실적이에요. 사실은 실적 시즌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사실 삼성전자 잠정 실적이 나왔고 예상보다 뭐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데, 사실 뭐 이성 과장도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그 반도체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해주시죠. 네, 제가 지금 시점에서 계속해서 눈여겨보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주목할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산업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이 시장이 생각했던 것보다 그리 나쁘진 않았습니다. 적어도 1분기에 보였던 실적이라고 하는 것을 이겨내는 수준이 나왔고, 앞으로가 되겠죠. 3분기, 4분기 메모리 쪽에서의 영업이익률이 상당 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이번 성적도 그리 나쁜 편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주목할 것은 역시나 반도체라고 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언제나 가장 높았고요. 시장이 크게 오르기 위해서 올라갈 섹터는 결국에는 반도체가 되어야 합니다. 반도체가 올라야지 시장은 2600, 2700, 그리고 3000 더 나아갈 것으로 보여지는데, 올해 반도체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 흐름 자체가 결코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타 개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코스피 지수 대비 주가 상승률이 2가 조금 넘어가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4가 넘어갑니다. 그리고 시장이 크게 반등하는 시점에서 그 아래에 있던 소부장 섹터에 있던 많은 기업들의 주가 상승도 크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핵심이 되는 것은 반도체, 그 중에서도 데이터 센터나 AI, 챗GPT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이 조금 더 성장을 한다면 응당 반도체 쪽에서는 좋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상황도 상당 부분 개선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은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금리 인상은 이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거죠.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한 가지 충격에 의해서 시장이 많이 밀렸지만은 올해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올라갑니다. 금리 인상은 더 이상 시장의 리스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조정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매수 관점으로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라고 하는 부분과 그리고 반도체를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점, 관련된 기업의 주가 흐름도 좋다는 점 토대로 반도체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계속해서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SK하이닉스라고 하는 기업을 저는 조금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건 아니에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와 다르게 메모리 쪽에서의 매출 비중이 80%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퓨어 플레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나아지는 부분은 메모리 쪽이 되겠죠.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의 3분기, 4분기 영업이익 개선율이 꾸준히 나온다면 응당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일 겁니다. 이를 반영하듯 지금도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 베타 개수가 거의 4까지 나옵니다. 비록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샘플 기간이다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것은 결국에는 다가올 미래에 SK하이닉스가 보일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이 모두 주가에 묻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면에서 삼성전자도 좋고 SK하이닉스도 다 좋습니다만 시장 대비 베타 계수가 조금 더 민감한 SK하이닉스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눈여겨보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 최근에 약간 흔들렸다 하더라도 거기에 전혀 개의치 마시고 약간의 흔들림 속에서는 여러분들이 오히려 조금 더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하면 좋지 않을까 그리 생각이 됩니다. 사실 이제 지금 반도체 관련해서 뭐 어닝 시즌하고도 이제 맞물리는 얘기입니다. 실적 시장 맞물리는 얘기인데 거기서 조금 더 얘기를 확장시켜 보자면은 사실 이제 지금 저도 반도체에 대한 어떤 실적 바닥 그리고 이제 하반기 어떤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조금 더 추가하자면은 결국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실적 추정치가 상향되거나 실적 호전이 나타나는 업종이라든가 종목으로 관심이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사실 실적 시즌은 뭐 항상 우리가 이제 맞이하는 그러한 흐름이고 이제 그 다만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수익성이라든가 성장성의 둔화 흐름 하에 있어요. 물론 최근에 이제 이익이 조금 개선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이익 전망치가 상향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수익성이나 성장성의 둔화 흐름 하에 있다라는 점을 고려할 때는 저는 또 하나 이제 주목해야 되는 부분들은 어떤 그 수익도 중요하지만은 매출의 턴어라운드에 좀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2분기 매출은 전년 대비 역성장이 전망이 되고 있는데 그리고 이러한 흐름이 길게는 연말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일단 수익성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제 매출의 개선이 선제적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닝 시즌과 관련해서 물론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향후 매출액이 턴어라운드 되는 이러한 업종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좀 꼽아보자면 뭐 철강이라든가 그리고 화장품이라든가 뭐 의류라든가 이런 업종에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지금 이제 어닝 시즌과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고 또 뭐 이제 앞서서 뭐 단기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들도 좀 말씀드렸었는데 사실 최근 시장 흐름에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그 우리가 그 코스피 기술적인 지지선으로 얘기하셨던 2540선이 좀 무너졌다라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오늘 그 회복을 하는 모습이에요. 사실 뭐 60일선 다음에 이제 120일선이 위치했던 부분이 한 2500 정도 됐었는데 일단 120일선 가기 전에 시장은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물론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은 좀 단기 바닥은 잡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이제 추가적으로 아쉬운 부분은 코스피 거래 대금이 아직까지 10조 원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추가적인 증가세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시장을 이끌던 외국인이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고 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국인의 수급이 다시 한번 좀 필요할 때다. 이런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앞에서도 이제 뭐 강조드렸습니다만은 시장에 대해서는 이제는 부정적인 시각보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좀 더 필요한 때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겠는데 무엇보다도 금리 불확실성의 해소 그리고 이익의 어떤 바닥 확인이라든가 반등 그리고 미국 경기에 대한 어떤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수출도 반등 기대감이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린 대로 악재 요인보다는 호재 요인이 좀 더 많은 국면이 연출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 시장에 대해서는 뭐 지금 지나치게 부정적인 어떤 시각보다는 이제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도 여러분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